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는 2인원 노트북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보통 이 두 가지 형식의 노트북을 비교하실 텐데 본인과 맞는 노트북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다성이 아빠예요. 키보드 커버형 2인원 태블릿 PC를 대표할 수 있는 노트북은 서피스가 되겠고 360도 회전형 컴포터블 노트북을 대표할 수 있는 노트북은 개인적으로는 그램 2인원을 좋아하지만 삼성 펜S가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노트북은 터치가 된다,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한다 라는 공통점 말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동일 선상에 놓고 고민할 노트북은 아닙니다. 먼저 사이즈만 봐도 키보드 커버형은 10에서 12인치 정도로 휴대성을 최우선시한 태블릿에 가까운 노트북이고 360도 회전형 컴포터블은 보통 13.3인치부터 15인치까지 좀 더 전통적인 노트북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노트북을 랩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다는 의미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고 이 의미를 해석하자면 안정적인 합판 무게 중심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디스플레이를 열어서 사용하는 PC라고 저는 정의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360도 회전형 컴포터블 노트북은 랩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키보드 커버형은 품목 자체가 태블릿 PC로 되어 있어요. 랩탑이 아닙니다. 이 품목이 형식적인 의미가 아닌 이 PC가 가진 아이덴티티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확실히 알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태블릿의 형식,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 손으로 가볍게 사용 가능하고 필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필요에 따라 키보드를 붙여서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휴대성을 강조한 태블릿의 형태로 사용한다면 서피스 같은 태블릿 PC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트북의 형식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태블릿 PC는 장기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노트북은 노트북다워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360도 회전형 컴포터블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서피스와 같은 태블릿 PC를 스타일러스 펜이나 터치의 사용 빈도가 낮게 노트북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이 구조 자체가 휴대하면서 스타일러스 펜과 터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이죠. 360도 회전형 컴포터블은 스타일러스 펜과 터치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노트북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은 선상에서 고민할 노트북은 아닙니다. 결론은 본인이 태블릿의 형태로 많이 사용할 것인지 노트북의 형태로 많이 사용할 것인지만 잘 선택하시면 사실 어렵지 않은 선택입니다. 저는 12인치 미만의 2인원 노트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사용해봤습니다. 많이 사용해본 실사용자로서 100%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언 드리자면 결국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는 키보드와 마우스 없이는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서피스와 같은 태블릿 PC를 키보드 분리하고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스타일러스 펜만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키보드가 없어도 되겠지만 결국엔 키보드 없는 윈도우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노트북으로서의 사용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장시간 사용하기에 작은 화면은 너무나도 큰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자면 노트북은 노트북다워야 한다는 거죠. 키보드 커버형 2인원 시스템은 노트북이 아닌 태블릿 PC입니다. 노트북의 형태로 사용하면 너무 불편해요. 이런 제품을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 정도로 생각하고 구매하면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초경량, 초슬림 노트북이 훨씬 만족도가 높죠. 물론 본인의 사용 환경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더 노트북으로 사용한다면 노트북스러운 360도 회전형 컴포터블이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